제로비가 뭐기로 했냐면은 D에 15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D에 15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그래서 뭐라고 묻고? Where are you? 하고?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그 다음에 또?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또 어딨니? Where are you?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상대방의 you의 위치, 너의 위치, 당신의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요. Where are you의 뜻은 어디에 있니? 이런 뜻이죠. 그러면 where의 뜻은 어디. 그 다음에 일단 you는 너죠. 너, 당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be동사라고 하는데 be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am, is, are 순서대로 하면 이렇죠. be동사의 종류. 그러면 여기는 you니까 you am이야 you is야 you are야 you are 같이 쓰는 것만 다를 뿐 얘들 셋이 다 뜻은 똑같다 그랬어. 무슨 뜻이나 무슨 뜻? 오케이, 다섯 번째 알려줍니다. 이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 됐습니까?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그러면 어디에 이니야 어디에 있니야. 그래서 이 지금 뭐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you are는 묻지 않는 문장인데 you are가 뭐가 됐으니까 are you 됐으니까 딱뭐 붙이고 싶은 기분 물음표 붙이고 싶은 기분이죠. 시험 칠때 물음표 안 하면 이제 틀렸다 거야. 됐습니까? 묻는 문장인데. Are you? 하니까 묻는 문장이 됐으니까. 이 뜻이었는데 물으니까. 있다란 뜻이었는데 묻는 뜻이니까. 있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니? 누구는? 너는.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are you가? 너는 어디에 있니야? 그러면 he의 뜻은 뭐예요? he. 그 남자, 그란 뜻이죠. 그러면 he는 뭐랑 같이 써요? be 동사. He am이야, he is야, he are야, he is죠. 그러면 그 너는 어디 있니 말고 그는 어디에 있니 해볼까요? 그는 어디에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너는 어디에 있니가 뭐야? Are 너는 어디에, where are you죠? Where are you? 그럼 그는 어디에 있니는 물을 것 같아요. 뭐라고? Where is 그렇죠. Where is h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Okay. Where am I? 하면 되겠죠.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겁니까? Where am I? 그 남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Where is he?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됐습니까? 그녀는 어디에 있지? Where is she? 그것은 어디에 있지? What은 무슨 뜻이야?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오케이, 그것들은 뭐야, 영어로 그것들? 데이죠. 그럼 그것들 어디 있니? Okay, day는 같이 쓰는 be동사가 뭐예요?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그러면 그것들 어디 있는지는 뭐겠어?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됐습니까? Where are you? Where is he? Where is she? Where is it? 됐습니까? 지금은 you의 위치를 묻고 싶으니까 you are니까 where are you 된 거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부엌에 있다고 대답하죠. 나는 부엌에 있습니다가 뭡니까?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나는 어디에? 부엌에 뭐 한다?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I의 뜻은? 나는, 내가.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B동사라 그러고 I랑 같이 쓰는 M이죠. B동사의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는데 in the kitchen의 뜻이 뭐예요? 주방 안에. 그렇죠. 주방 안에, 부엌 안에란 뜻이죠. in이 있으니까 어디 어디 아니고요. 뭐 더는 그란 뜻이에요.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부엌. 됐습니까? 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부엌에, 그 부엌 안에. 그럼 그 부엌 안에 이다야, 그 부엌 안에 있다야. 그래서 이 뜻이 된 거예요. I am의 뜻이 나는 있습니다. In the kitchen. 어디에? 부엌에. 됐습니까? 그러면 부엌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나는 부엌에 있다. 이렇게 했지. 그럼 부엌에 라는 나는 저 상대방이 나한테 나는 부엌에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부엌에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운 소리 빵 하면서 지나가서 이걸 잘 못 들었어. 그럼 뭐라고 되물을래? 우리 말로 먼저 해봐.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써.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이러지.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묻겠죠. 네. 너는 어디에 있니가 뭐야? 어디?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다? In the kitchen이죠. 어디에? 부엌에. 주방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이 들어가면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으면 나는 화장실에 있습니다가 뭐였더라? I'm in the bathroom. 자, bathroom 할 때 역할 소리가 뭐예요? B죠. TH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혀를 살짝 물고 스드 소리 납니다. 여기서는 스. 그래서 얘가 bath에 bath. ba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kitchen. 스펠링 좀 어려운데요. 역과의 소리가 키. 그 다음에 tch가 취가 될 수 있습니다. 취 소리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tch하고 ch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는 e에어. e가 내는 소리 원래 뭔데? e에어인데 여기서 얘가 대표 소리 냈거든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I, E, O 잖아. 얘가 대표 소리 냈으면 얘는 힘이 빠졌어. 그래서 O 됐고, 그래서 kitchen.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마당에 있다고 뭐라 그래요?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그럼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Y는 I랑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Y, E가 아니고 I, E. 네. I, E. 짧은 막대기. 됐습니까? 오케이. 짧은 막대기 뭐냐고? 알았어. 알려줄게. 이거 무슨 소리 날까? E가 대표 소리 낸다면 S죠. S. 이렇게 하면 뭐 돼요? Yes. Yes네. 어? 오케이. 이건 뭐예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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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됐죠? R드죠. R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Yard 됐죠. 이게 짧은 막대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뭐 대단한 걸 배우게 됐나요? 깜짝 놀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몇 가지 살펴보고
그래서 욕실은 bathroom. Bathroom. 화장실 좀 욕실 좀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다음 yard. 어떻게 썼더라? Y-A-R-D. Okay. R-D가 yard 됐네요. yard. Okay. 그는 형님의 마당에 곡식을 가져다 놓았어요. He put his older house yard. Okay, grain. Grain. Okay, brothers. He put his grain. In his older brother's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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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부엌. Kitchen. 어떻게 써요? TCH. EN. Kitchen이 아니고 kitchen이 아니고 kitchen. kitchen이 아니고 kitchen이 아니고 kitchen 쓸 때는 kitchen.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읽었다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됐습니까? kitchen. kitchen 아니야. kitchen. 오케이.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한 중입니다. Cooking in the kitchen. 그 다음에 거실은 living room. Living room. Okay. 너 어디 있니? Living room. 난 거실에 있는데. I'm in the living room. I'm in the living room. Okay. 어디에? Where? Where?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침실은 bedroom. Bedroom. 어떻게 쓰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Bad. Bad 무슨 뜻이에요? 화난. 화난? 화난은 angry나 mad고요. Mad가 화난이고 bad는 나쁜이죠. 나쁜. 나쁜 방 만들지 마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침대방이죠. 오케이, 그녀는 침실에 1인용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a single bed in her bedroom. Okay, single. Single. Okay, 그 다음에 다 했네요. Okay, 수고했습니다. Okay.